예, 오늘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목협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10주년을 지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손인웅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 목사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첫 번째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한 시간 반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저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고 또 내가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었은즉 나의 영광을 선포하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 특별히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쓰여 있고, 예수 브랜드죠. 예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한국 교회는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그 위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가 위기에 있는 것은 동시에 한국 사회의 위기를 또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는 한국 사회는 교회의 영향력 가운데서 그나마 건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은 한국 교회의 발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한국 사회는 운명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와 더불어서 한국 사회는 급속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중독이 사회를 이제 좀먹기 시작했어요. 술 중독, 또 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 타락,
이러한 모든 사회의 타락상은 사실 그것이 급속히 발전, 그 더 증대된 것은 교회의 위기와 때를 같이 한다. 90년대 이후에와 때를 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IMF 경제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그 경영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오가니제이션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지도자가 변화되면은 그 단체는 변화된다.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의 리더십이 변하면은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의 리더들인 선생님이 변하면은 학생들과 클래스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갱신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목회자의 갱신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갱신에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교회 지도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 교회가 새로워지면 진정으로 갱신된 교회는 갱신된 사회를 가져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회자의 갱신, 교회 지도자들의 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름이 장로입니다. 이름이 장로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사실 넌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넌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뭐 장로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지내온 것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비로소 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제가 이름을 장로로 지었을까? 우리 할아버님은 넌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가 더 이제 어려웠던 점은 집사가 되었을 때였었어요. 안내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보통 소개하잖아요. 성도님한테 이장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한 듯이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집사 된 다음 이제 안내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길래 제가 이름이 장로고요. 사실은 제가 직분은 집사입니다. 이렇게 길게 뭐 소개하다 보니까 좀 너무 뭐 이렇게 급히 들어가는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장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장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인 하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새신자 환영회 때 이 교회 장로교회 맞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교회에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장로 집사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장로교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제가 일찍 교회에 유명해져가지고 장로 됐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장로가 됐죠. 그 장로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또 비전을 주셔서 캠퍼스 선교를 계속 했었는데 캠퍼스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장신대에 가서 MDB를 했어요. MDB를 하면서 이제
3년, 보통 3년인데 이제 4년 만에 마쳤습니다. 아침에는 신학생이었고요. 오후 2시 이후에 5시까지는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4년을 걸려서 마쳤습니다. 신학생과 또 교수를 동시에 해보니까요. 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교수가 학생 된다는 것, 선생이 학생 됨에 그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따가 간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어미는 갓난아기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저희 어머니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3살 때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셔서 저는 고아인 것처럼 알고 자라났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마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어머니가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예수님 알고 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어미는 갓난아기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고 또 저를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 믿고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대학원 공부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 마치고 75년도였었습니다. 75년도에 40일 작정 기도가 그때 유행했었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철야하면서 매일 철야를 작정을 하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소명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정녕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난 6, 7년 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되고 있느냐? 라는 이러한 놀라운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인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하다. 나라가 임하고 있지 못하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너의 삶을 볼 때, 너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이름이 영광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대학교, 대학원을 보면서 그 친구들에게 또는 나의 가족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볼 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교인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폭이 좁았다는 생각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운 수많은 교회 그리고 수백만 명의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온전히 내가 받아야 할 만큼 영광을 받고 있지 못하다. 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 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 열흘 이상을 계속해서 복받치는 울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땅히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가? 왜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아야 될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들 때문에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75년대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할 때까지,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까지,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결심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모세를 보라, 다윗을 보라, 다니엘을 보라, 요셉을 보라. 그들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나의 뜻을 이루는 자였다. 나는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원한다. 나는 그들을 찾고 있다. 장로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뜻을 준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지 않겠니?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지도자 양성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신학교보다는 사회 지도자를 양성해서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 각 분야의 각계각층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헌신 기도를 드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수가 되는 꿈을 주셔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그 유학의 문을 여신 것이 81년도였어요 6년 동안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풀 스칼러십을 주시고 NYU의 뉴욕 유니버시티에 가가지고 경영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게 하셨고, 고려대학 교수가 되자마자 저는 교수님들 상대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 경영학과 교수들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전국 기독교수 모임 연합회가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안에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세대처럼 예배 드리는 우리 고려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셔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들을 점심을 사고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소원을 주셨는데 고대 채플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채플을 이름을 고대 채플이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을 섬기는 학생들이 필요해서 고기연 고대 기독학생연합회가 1989년도에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연이 생기니까 연대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영원한 막수. 그래서 연대에 연기연이 생기게 되고 서울대에 서기연이 생겼습니다. 경희대에 경기연이 생기고 숙대에 숙기연이 생겼습니다. 성대에 성기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이제 캠퍼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학복협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이름은 제가 이제 장명을 했죠. 그래서 학복협회가 생기면서 학원 복음화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기업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인데 이 기업 세계 비즈니스 월드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 세계에 원하는 표어를 내걸고 이제 기독경영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기독경영학자들과 그리고 실업인들이 연합을 하고 몇몇 교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기독경영연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손인웅 목사님께서 함께 기독경영연구원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 그동안 그렇게 꿈꿨던 사회 지도자 양성의 꿈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리더십 학교를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매년 지금 42명 내외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지금 키우고 있어요. 예, 2001년도에 시작해서 토요학교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키우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정말 종처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리더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8년째이기 때문에 326명의 학생들이 있고 저는 매일 그 학생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첩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이 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75년도의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75년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학생들이라면 저는 정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결국은 사람 사역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목회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을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 이름을 두었다.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라. 존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정말 존귀하신 목사님들 많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아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한 사랑과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유인물이 있는데 유인물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잠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파일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목회 리더십과 한국교회의 비전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한국교회의 위기 현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서 했는데 아마 이 자료가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5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국 교인, 개신 교인 수의 성장 패턴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생명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브랜드도 생명 주기가 있고 단체도 생명 주기가 있고 인간 개인도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탄생해서부터 성장하고 성숙기를 거치면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음 후세대에 의해서 또는 다른 브랜드에 의해서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쇠퇴기에 이르고 다시 그 이제 다른 브랜드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생명체가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성숙기, 정체기를 넘어서서 어쩌면 쇠퇴기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 하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사이클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한국 교회 위기에 보시면 그 사이클이 되게 보이는지 아예 보이겠네요. 그래서 95년도에 876만 명인데 2005년도에 10년이 지났지만 861만 명으로 오히려 감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사이클이 보여주는 것은 경영학 이론에서 사이클이 보여주는 것은 이때 이노베이션 혁신 또 우리 한목협에서 쓰는 용어대로 얘기하면 갱신. 갱신이 없이는 절대로 리사이클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변혁, 이노베이션, 갱신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사이클을 그릴 수가 없다. 새로운 도약의 사이클, 재부흥의 사이클은 갱신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의 출현, 새로운 가치의 출현, 새로운 기술의 출현, 신상품의 출현, 새로운 조직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종교별로 20년간 추이를 보면 어떠한가? 거기 보면은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뭐 약간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천주교는 놀라운 성장 이게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오히려 침체고요. 그리고 불교도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히 개신교만 쇠퇴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사회 넌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 또는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목협 설문조사 2007년도입니다.
한국교회가 타 종교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 57.5%의 응답자들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 때문이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수많은 교단과 교파,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세속화, 지나친 양적 성장을 강조한다. 사회봉사가 약화되었다. 언론의 비판적 보도, 수많은 교회, 일방적 전도 활동, 헌금 강요, 기타의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미지가 타락되어 있는가? 왜 예수쟁이, 말만 하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 감동을 주지 못하는 브랜드,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는 아마도 어저께부터 계속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인데, 그리고 일부 교회 지도자의 타락, 뭐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목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거듭나지 않고는, 갱신하지 않고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비전이 바뀌지 않고는 이것이 새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리더십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리더가 변해야 돼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이게 세태기에서 새로워질 수 없다. 리사이클링은 가능한가? 부흥은 가능한가? 저는 리더십이 새로워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회 사회봉사 현황,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종교별 사회복지시설, 시설은 기독교가 전체 시설 중에 기독교가 47.2%고 천주교가 23.8%, 불교가 21.2%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시설은 생활시설에 비중이 많은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천주교는 이용시설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민들과 가깝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믿는 그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이 많아. 그리고 또 종파별 지출금 규모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기독교는 그 한 단위당 소규모, 천주교에 비해서 소규모예요. 규모가 작아요. 기독교는 170억 원, 천주교는 279억 원이에요. 규모 면에서도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는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을 벌려나가고 있다.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대 규모로 할 수가 없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미지도 이렇게 높이 드러낼 수가 없다. 칭찬받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다.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봉사활동에 있어도 성김에 있어도 전략적이지 못하다. 전략이 부재하다. 왜 전략이 부재한가? 리더십이 그러한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아갈 때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과연 어떤 전략과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이 사회를 향해서 임팩트를 주기를 원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빛의 크기를, 그리고 소금의 그 염도를 얼마나 더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리더십에 있다. 리더가 변하면 조직은 변하게 되어 있다. 목회자가 변하면 한국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리더십의 실체는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 또 킹덤 리더십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10에 어원적으로 볼 때 리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리더 개인의 능력과 그 성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걸 리더십 특성 이론에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0이 의미하는 관계,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것에 볼듯이 관계적인 차원이 있어요. 관계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릴레이셔널 리더십인데 관계가 올바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리더십은 역시 스킬이야. 그래서 뭔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킬로서의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 또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변혁 과정,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원천에 대해서 경영학자로서 지금까지 모든 나왔는 수많은 리더십 책들을 정리를 해서 저 나름대로 체계화를 해봤어요. 리더십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동심원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리더 개인으로부터 나온다. 리더 개인에 대해가 변하면은 관계가 변화가 되고, 관계가 변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변화가 되고, 구성원들이 변화가 되면 환경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변하면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변하면 한국 사회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리더십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셀프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있지만 리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저는 셀프 리더십으로 명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진정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저는 서번트 리더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들, 즉 성도님들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능력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임파워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비전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명에 순종하는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무엘 리마 목사님은 세계를 이끌려면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책이 Inside from Out인데요. 그 Inside Out인데 그 거기에서 우리 말로 이제 셀프 리더십으로 번역된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를 이끌려면 먼저 자기를 이끌어야 한다. 네, 저는 최근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은퇴 설교를 읽었습니다. 혹시 그 읽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은퇴 설교. 예,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한번 꼭 오늘 가시면 읽어보세요. 너무 마음을 움직이는 은퇴 설교였었어요. 거기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모든 목사님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신학적인 근거와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비잉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넌크리스찬이든 두 가지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은 팔로우십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셀프 리더십인데, 셀프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부터 나옵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다. 즉 미션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미션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션을 이루는 것이다. 그 미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분명했습니다. 푯대가 분명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달려갈 길은 일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명, 목적. 비전과 목적이 비전과 미션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비전과 미션에 목숨을 걸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계속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40년째인데 4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질문한 것은 첫 번부터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도 계속 1시간 반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그 중에서도 바른 목회 를 실천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교회 갱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왔어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인가? 저는 정해져 있어요. 나의 목숨 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골고다를 발견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25년 전에 기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저는 목숨 걸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리더십 학교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예요. 제가 한국 리더십 학교를 위해서 비전을 놓고 10년 이상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니 75년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기도하고 한국 리더십 학교를 이제 막 개강하는 날이었었어요. 이렇게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혼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저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드디어 오늘 현실로 드러나게 됐네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25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오늘을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세요. 장로야, 오래 기다렸지? 네, 정말 오래 25년이나 됐네요. 장로야, 그런데 나는 내가 기다린 것보다 이날을 더 오래 기다렸단다. 이날을 나는 너무나 오래 기다렸어. 장로야, 기쁘지? 네, 참 기쁩니다. 나도 너무 기뻐. 나는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근데 장로야, 이 학생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네, 그러면 알죠. 근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단다. 내 장로야, 너 이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겠니? 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니? 저는 사실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다음에 감사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겠냐. 너무나 그래서 제 마음이 성령 하나님 주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25년 동안 이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에게 죽으라냐,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엉엉 울었어요. 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네요. 울었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저의 마음을 전달을 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내게 준 나의 양들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고 달려간 그러한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음으로의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고 엄청난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죠. 처음에 저를 부르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리더십 학교로 부른 주님을 제가 또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리더십은 사람을 얻는 리더십이에요.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정말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의 근본은 섬김에 있다. 관계 변화, 관계 회복은 섬김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려 오신 것이죠. 죽기까지 섬기려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에는 분명한 미션이 계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것이고 그 섬김의 궁극적인 방법은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고 그 섬김의 방법은 탁월한 가장 탁월한 방법은 희생,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다.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를 얻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아내를, 남편을 얻는 비결은 어디일까? 성도를 얻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부하를 얻는 비결은, 팔로워를 얻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부목사님들이 마음을 얻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위치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치에서 떠나는 것이다. 현재의 위치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위치를 떠나지 않고서는, 자기의 권위를 떠나지 않고서는, 기득권을 떠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일 달린 길, 사람을 얻는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면 하늘보좌를 떠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위치 떠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계속 지키려 하는 한은 오늘날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스승의 위치에 있는 한은 제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들과 자기 자신을 같이 놓는 것입니다.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이에요. 성육신입니다. 세 번째는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들의 종이 된다.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있다. 제가 신대원을 하면서 4년 동안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교수의 자리를 떠나서 학생됨에 있었고 그래서 학생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엠퍼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섬김은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일 우리에게 12시간 아니 하루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가르쳐 주신 대로 오신 목적, 섬김의 목적을 솔선수범하시면서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하라. 저는 임종 씨의
제가 많은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맡기신 한국 리더십 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내가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크신 축복을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평생 동역자인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숨김 없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이제 아주 엄청난 교통사고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많이 부서졌고, 그런데 한 2년 동안을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살려준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하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막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고 나한테 뭐 이제 뭘 해달라, 주물러달라 뭐 이렇게 자꾸 하고 뭐 이렇게 또 아내가 또 짜증 부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날 어느 날 이제 출근하려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무엇을 좀 내가 할 수 없는 조금 내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를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당신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해? 뭐 하면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뭐 좀 화를 내고 문을 닫고 이제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데 몇 발자국 안 가서 성령께서 제게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야, 근데 오늘 다시 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번에는 무사치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럼 너 어떻게 살려? 그때 딱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이다. 왜 좋은 말로 하고 나올 것? 왜 좋은 낯을 표정을 짓고 나올 것?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아 그러면서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나올 때 아 평생 누군가 먼저 가더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 평생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과 표정을 짓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길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랑한다. 그리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며칠을 훈련을 해서 나름대로 훈련을 해가지고 연습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나올 때 사랑 여보 사랑해요 하고 이제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머쓱해 해서 그냥 문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계속되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허깅하면서 여보 죽도록 사랑해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니까 안 하고 나온 날은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꺼놔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니까 이제 점심시간에도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여보 점심 먹었어? 그럼 왜 전화했느냐?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발전해 가더라고요, 관계가.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으면은 뭐 가족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이 강의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그 중에 있는 학생 어느 학생이든지 사건이 생겨가지고 너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 학생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강의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깨달음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 강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 시간에 75분 수업 중에 7분을 떼어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풀어서 얘기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장로니까. 내 이름이 장로다. 내 이름이 장로인데, 실제로 교회 장로인데, 10분의 1을 띄어서 너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전공 지식도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선배들도 다 이것을 원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것인데 수강신청 정정 기간 동안에 내 이 강의가 이 7분 메시지가 듣기가 거북하다 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 정정 시간에 정정을 해라. 그리고 첫 시간부터 선포를 해요. 근데 학기,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교수님, 모든 강의 중에 내 인생을 바꾼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교수님, 면담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교인인데 나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는가? 사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그 학생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마지막의 만남인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시간과 장소가 마지막인 것처럼, 주께 내게 허락하신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이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에게 오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는가? 주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만나는 것.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예수님,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분명 몇 시간 후면은 자기를 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오는 자 중에 씻기지 못할 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저도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제게 맡기셔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니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섬김의 영을,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능력 부여 리더십이에요. 보통 경영학에서는 임파워먼트, 임파워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임파워링 리더십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 예수님이 제자 세우는 것을 모습에서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얻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얻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얻는데, 구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나보다 더 나은 지도자로 키우는 데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라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한 일을 너희들 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